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소중한 일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 아내를 죽였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배우 이시연 씨, 그리고 왕재 씨, 김기루 씨, 그리고 저희 영화 연출하신 김하라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내를 죽였다 해서 정호 역할을 맡은 배우 이시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오늘 무대 인사하면서 좀 놀랐던 게 정말 많이들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되게 놀랐거든요. 내일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영업하고 애매하네요, 시간이. 그래도 다들 쉬실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내를 죽였다에서 아내 미영 역할을 맡은 왕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마무리를 저희 영화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에 무대 인사 오니까 너무 좋아요. 많이 환영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좋은 기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저희 되게 열심히 찍었고 좋은 배우분들 또 좋은 감독님 덕분에 좋은 영화 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좋은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내를 죽였다에 의리로 우정 출연한 배우 김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귀한 발걸음 추운 날씨에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의리로 이렇게 부산 관객분들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영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고 의리로서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저녁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에서 이제 이시연 씨가 첫 주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영화는 스릴러,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와는 좀 다르게 블랙 코미디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범인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일상의 모습이 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영화가 조금 더 즐겁고 의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분들 드리려고 저희가 사인 포스터 두 장 준비했는데요. 저분 지금 세 번째 오시는데 저분 한 장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저려서 왔어요. 우리 지금 오늘 계속 무대 인사를 계속 아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떡해. 그리고 한 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드릴게요. 혹시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가 영화 거기 아내를 죽였다니까 아내분 한번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네, 저 제일 뒤쪽에는 지금 남자분 여자분 같이 네 남자분 선물신 분 네 와이프 아내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대박. 네, 앞으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돌아가신 분들 좋은 평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